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하게 네, 시간을 주시네요. 네. 먼저 그러면 우리 다자들 먼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땡큐베리 스트로베리에서 로봇 역을 연기한 배우 김바다라고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그 극장을 찾아오시기 참 쉽지 않은 시기에 찾아와 주셔서 그 저희 작품에 보면 엠마집에 버나드라는 로봇이 자꾸만 와서 철정을 누르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극장을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 저한테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자꾸만 대면하고 뭔가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기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러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관객분들 외에 뭐 함께했던 배우들이나 참가자분들, 연출님과 스태프분들께는 제가 마음으로 따로 인사 전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여러분 시간 많아요? 그냥 할 말은 많지만 우리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행복했습니다. 이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중간에 저희 자리가 조금 비고 이랬을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앞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공연할 수 있었고요. 네, 더 여기 오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연기하고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마포할 때 많이 자리를 채워주신 부분이 훨씬 더 감동스럽게 몇 배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. 네, 우리 이 공연이 제가 좋았던 거는 여기 네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데 저 외 세 명의 배우가 제가 정말 깊이 가슴 깊이 눈을 마주치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주어졌다는 게 참 저에게 뜻깊은 그런 작품으로 남을 것 같고요. 우리 배우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영 연출님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써주신 박혜림 작가님 아름다운 멜로디 붙여주신 우리 박윤솔 작곡가님 그리고 뒤에 아,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밴드들이 계시고요. 그 외에 모든 무대, 조명, 음향, 분장팀, 홍보팀, 모든 스태프분들 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좋은 공연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 IM 컬처 정인석 대표님 이하 그 모든 식구들 네,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IM 컬처에서 하는 많은 작품들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. 근데 네, 이게 공연이 엄마를 두고 하기가 좀 어려운 공연인데 저희 엄마가 제가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사실 제 공연을 잘 못 보셨거든요. 제 아이를 봐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말을 안 하나? Thank you very much.